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쓴 독립정신이란 책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구 선생이 쓰신 백범일지란 책입니다. 특별히 잘 아는 청소년, 청년들은 필독서라 하겠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쓴그 서문에 내가 한 구절 읽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 인물이 모자라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숱한 가오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것을 진솔하게 기록하여 둠으로써 해외와 고국에 있는 동지들이 거울로 삼아 다시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바로 그런 뜻에서이다. 참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젊은 날에 과오를 많이 범했는데, 우리 동포들이 후학들이 내가 범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백범일지 끝부분에 가서 나의 소원을 썼습니다. 나의 소원. 제목이 나의 소원인데, 그 중에 서론을 한 부분을 읽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정신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이런 정신이 성경적인 바탕에 서 있을 때에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국민의 사상이 통일되지 못하며, 더러는 이 나라의 철학에 쏠리고, 더러는 저 민족의 철학에 끌리어 사상의 독립, 정신의 독립을 유지하지 못한다. 나의 소원은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 철학의 대강령을 적어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강연하시기를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서 우리 문화민족의 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마지막 글에 그 제목으로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고 나서 다음 계속해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입니다. 부활부자.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우리 한없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경제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다. 문화의 힘, 문화의 힘으로.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민족을 행복하게 해준다. 자, 우리가 문화란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화란 건 뭐이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가지는 정신세계, 가치관, 세계관, 또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을 문화라 그럽니다. 그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문화, 농촌을 세우면 농촌문화, 그 정신세계, 그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도시를 세우면 도시문화. 이 문화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는 문화민족을 이루어서 세계에 기여하자. 이 김구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9장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세 번 세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세 번째 전도 나갔을 때에 에베소시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시에 가서 12명을 모아놓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6절,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더라. 사도 바울 에베소시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 기도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은사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폐가 갈라져서 분위기가 아주 험해졌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에베소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거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지요. 토요일마다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더니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간단 명확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걸 열심히 전하니까, 9절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두 패로 갈라진 겁니다. 바울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따로 구별을 해서 두란노 서원, 뒷골목에 허름한 건물 한 채 빌렸겠지요. 그걸 두란노 서원 간판을 붙이고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0절입니다. 10절. 이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제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왜 유명했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작이 지금 10절입니다.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이 들을 듣더라. 두란노섬은 허름한 집이겠지요. 뭐 삐까뻔쩍한 빌딩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 자기가 낮에 일해가 노동해서 자기 생활 해결하고 구제도 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고 저녁에 말씀 전하고 또 안식일에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2년 동안 계속했더니 에베소시와 아시아에 그 말씀이 많이 전파되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전해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 11절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교회도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19장 11절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지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을 선포하면서 능력이 뒤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하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갈라졌던 가족들이 합쳐지고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런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선포하는데 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매일 저녁에 선포하고 역사가 뒤따르고 하니까 에베소시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에베소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터키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유적을 가보면은 옛날 집 터만 남아있고 기둥 몇 개 있고 그 옆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베소 시가 변하는 겁니다. 에베소 시는 소아시아 지방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권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서 잘 살고 권력 있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윤리가 형편이 없고 경제 정의가 없고 있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없는 사람들은 뭐 이빨을 갈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 도시가 아주 그런 좋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게 없으니까 사신, 우상, 점성술, 점쟁이, 무당 득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당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17절 말씀. 17절이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도시에 있든지 이런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의 이름 높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자,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 자복하고 그걸 자기가 믿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느 도시, 어느 농촌, 어디든지 이런 역사가 뒤따라야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의 역사가 지금 또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게 끊어지면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지요. 자,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걸 문화혁명, 문화가 변화되는 겁니다. 점성술, 별 보고 점치고 무슨 미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믿는 건 헛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점치는 책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두란노 서당에 와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 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미신이고 헛된 거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점쟁이들, 무당, 뭐 이런 미신 우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 마당에 불태웠는데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더라. 은 하나가 성인 하루의 일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 하루 일당이 10만이라 그럽시다. 이 5만 명 일당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화혁명이고 문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아주 유명한 Christ and Culture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교회가 들어가는 곳의 문화, 토착 문화와 교회 복음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다섯 가지라는 것이죠.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첫째는 그 중에 세 개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이지요.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전통 문화와 기독교가 대결을 해서 다투는 거이지요. 세 번째는 복음이 그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복음이 그 사회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것을 컨펌 된다 그러고 기독교 복음이 세상 문화, 세상 풍속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트랜스폼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 책에서는 복음이 그 토착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해버린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불교가 토착 문화하고 타협한 예인데 여러분 해인사다 무슨 불국사다 큰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 법당 한쪽 무통이 왼쪽에 꼭 신을 모시는 저 산신각이라고 있습니다. 유심한 보십시오. 산신각. 거기에는 호랑이 신을 모시고 어떤 데는 또 저 응? 뭐 관우장군을 모시고 산신령을 모시는 간이 산신각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호랑이 신 산신령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세워놓느냐? 전통 토착 문화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 대웅전 뒤에 산신령 모시는 조그마한 걸 새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대웅전에 참배하고 가면서 산신령님 앞에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이죠. 그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싱크레티즘 거예요. 싱크레티즘. 기독교 복음과 토착 문화가 서로 합해져 버려가지고 엉뚱한 게 나오는 거이지요. 그런 현상이 되면 이제 복음이 변질이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시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년간 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토착 문화 미신 우상 점쟁이들이 전부 자기들이 믿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불태워버리고 교회로 돌아옮깁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의 정말 성경적인 문화, 김구 선생이 말하고 이승만 박사가 말하던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의 미래다, 희망이다. 이런 역사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모여가 우리끼리 교회 예수 잘 믿고 교회 밖에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점에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상적으로 김구 선생이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합당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읽었지요. 신앙인은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가 믿는 바에 인생을 걸어서 나는 이거 믿고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뭘 흐리멍텅해 예배당에 무슨 침묵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전파하니까 그 도시 문화가 가치관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서 점치던 사람, 점술사 하던 사람, 무당 다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에 와서 불태우니 책값이 얼마랬다 그랬습니까? 은 5만 불태우고 다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20절 말씀이 결론이지요.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둘의 교회가 산속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행했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력이, 무슨 당이 이 나라의 미래의 세력을 받아야겠습니까? 예배당이 세력을 얻어서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의 희망을 주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없지요? 여러분, 반대한 사람이 반대한다 그래요. 이 없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교회가 복음이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 교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삶으로 인생을 걸고 우리가 명예를 걸고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쓰시는 교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온 나라의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에 중국 대륙에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세력을 얻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